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쳤던 거 시그니처 만들으세요, 랄프 씨. 오케이. 아, 좋습니다. 만들어서 이 배너에다 띄워놓을게요. 아, 배너에다 띄우세요. 이거 10분이 됩니다. 와, 입맛 없다, 씨. 입맛 없어. 와. 개수는 뭐 알아서 할게요, 제가. 몇 개 단위로 하면 될까요? 3개 단위? 어. 알겠습니다. 자, 얼큰 소머리 국밥입니다. 소머리 국밥.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에이, 너무 더워요, 너무.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살짝만 올리고. 어, 좀 많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어, 이런 건데. 예. 아이고. 고릴라 모이 지리긴 했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에어로빅 부였어요. 에어로빅 부였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그 이번에 네이버에서 6,000원 주고 샀습니다. 미역인데요. 무슨 미역이었지 이게? 곰피. 곰피. 예, 이게 곰피라고 합니다. 곰피 미역. 잘 보이시죠? 굳이 앞에도 안 보여드려도. 예, 이게 바로 곰피 미역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개선해주고요. 예,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이 해조류가 건강에 진짜 좋거든요. 곰피 미역. 1kg에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밥 식사하실 때 곰피 미역 드시면은 혈관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건강 챙겨야죠. 해조류. 밥에다가 싸가지고. 야, 이 초장 싹 찍어가지고. 곰피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강화도에서 게장 먹으러 갔었는데 밑반찬으로 곰피 미역을 내주더라고요. 그냥 미역이랑 좀 다른가 하고 먹어봤는데 세 번이나 리필을 해먹었어요. 안경 없는 자꾸 안경 이지랄하네. 습관이 돼가지고. 아, 좋다. 아, 좋다. 소머리국밥에 들어가는 그 투명한 그 비계막, 이 부위가 어딘지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소머리에 있는 그 부위인데요. 보이면은 약간 여기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 느낌이거든요. 나가 거칠지라. 예. 그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맛있네. 미역 줄기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이런 거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전에 입맛 없다면서 존나 잘 먹네 키우키우. 맛있거든요. 미역 조금만 더 주라. 어, 다 드셨어요 이거는? 응. 이거 맛있잖아. 양을 설정을 잘못했네. 잠깐만.
그거까지 먹고 간다고요? 응. 삶아서 먹는 게 아니라 살짝 데쳐가지고 소금에다 염장해갖고 오거든요. 포장해갖고 이렇게 1kg씩 포장해갖고 이제 오면은 그걸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드실 때 락앤락 통 같은 거 유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그냥 바케스에다가 물에다 담가 놓는 거죠. 20분 정도 담가 놓고 나서 먹으면은 아 저는 이것만한 정말 그 밑반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조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뭐 다이어트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제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예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백해무익. 코피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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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자기 전에 웃음 줘서 고마워. 고마워 수영아. 예? 그러니까 백해무익 말 백해무익 맞지 않나? 아무튼 이거 저 이 저 곰피 미역은 얘는 진짜 그 해조류는 다다익선이에요. 예. 많이 먹어도 나쁠 게 1도 없는 거죠. 코피야, 아. 황곰피 어디 거 사서요? 추천 좀. 그냥 곰피 미역 치면 네이버에 나오는 거 있어. 그거 먹으면 돼요. 많이 드시고요. 비린내 별로 안 나고요. 20분 담가 놓으면 딱 좋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코트야 노래 연습은 타고나야 되는 건가 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아야죠. 보컬 트레이너들 보면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음색이 좋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런 거 하니 음색이 좋고 그랬으면 가수가 됐겠지. 맞아, 음색은 타고나야 돼요. 아, 맛있다. 대한민국 남자 가수 음색 1티어요. 근데 유니크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음색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효신이랑 나얼이 우리나라 남자 보컬 중에 최고의 음색을 지니고 있다. 신용재. 세 명 정도 되겠네요. 신용재, 나얼, 코피야. 박효신. 환경 뭐 됐어요? 전화 데이트요. 코트야. 성시경이지. 아 성시경도 예 마찬 아, 성시경도 좋죠. 예 맞아요. 어 인정 인정. 김범수님은 음색이 뭐 이렇게 가수 자체가 다 음색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음색을 지니고 있는 그런 가수들은 진짜 찾기 어렵죠. 와 이게 국밥이 14,000원짜리 국밥인데
졸라리 맛있네요. 청라의 조박사 소머리국밥이라는 곳이고요. 이 집이 기억이 남는 게 예전에 랄프랑 이제 이 집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집에서 여기서 많이 밥을 또 먹었었고, 또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잘못 그날 렌즈를 안 껴갖고 고속도로 진입을 한 적 있어요. 이게 경찰분한테 걸리면 30만원 그 자리에서 점수 깎이고 30만원 벌금 내야 되는데, 그날 이제 윤석열 취임식 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 때문에 용산 쪽에서부터 이제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가야 되니까 경찰분들이 이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예, 길도 터주고, 그것 때문에 교통이 엄청 정체됐어 갖고 경찰분에게 걸렸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그래가지고 경찰분이 에스코트 해줘갖고 그때 죄송하다 그러고 몰랐다, 렌즈를 안 끼고 와갖고 이게 맞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다 그랬는데, 상부에 딱 보고하더니 아 그냥 보내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트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이렇게 고속도로 타봤죠, 바이크 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코트님 맞으시죠, 사진 한 번만 찍으시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예,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만약 방송하고 있었으면은 큰일 날 일이고, 또 나도 실수지만 이게 30만원 굳고 그 범칙금 이제 그 뭐 벌점 안 먹고, 야 진짜 개 대박이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날따라 날씨도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쓱 봤는데 소머리국밥? 이건 못 참지. 기분 존나 좋은 상태에서 이 가게 들어가갖고 소머리국밥에다가 고등어에다가 존나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집에 든든하고 낭낭하게 집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집에서 시킨 겁니다. 예. 아, 개 맛있네 이거. 아, 국밥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국밥이 있지만 장터 국밥도 있고 뭐. 여러 국밥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맛없는 국밥이, 나는 양평해장국이 뭐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 양평해장국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없다 그래야 되나? 선지 들어가고 거기 이렇게 천엽이 들어가요. 예, 천엽같이 생긴 그 양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두툼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또 시래기 들어가는데 맛대가리가 별로 없더라고. 잘하는 데서 가서 먹어봤는데도. 고속도로 귀퉁이에 보면은 양평해장국이 진짜 많습니다.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맛없더라고요. 코트야. 가장비. 어, 오히려 좋아. 하는 건데 육. 양평해장국 좋아하신다고요? 난 별로. 아, 미역 그만. 코트야. 뜨끈한 선지 해장국은 어때요?
아니 뭐 선지의 장국이야 맛있는데 그 맛의 그 선지의 장국은 그런 것 같아요. 맛의 포텐이 딱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정해져 있는 대단한 맛이 없는 맛있죠. 아 맛있다 여기. 내일은 여러분들 코트야 맛의 키우 키우 이응 이응 지은 눈을 하고 있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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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기역 키우. 내일은 소 생간이랑 코트야 천엽이랑 먹으니까 잘 생겼어요. 등골이랑 한번 먹어볼까요? 소 생간 천엽 등골 먹방 코트야 청국이 양평의 장군 좋은나 맛있다. 지란은 안 돼. 지란은 존나 비려요. 피 냄새 개 오지게 나가지고 개는 구워 먹어야 되는 거고. 소 생간, 소 등골, 천엽. 내일 여기 진짜 먹방 유튜브만 쫙 차려놓고. 소머리국밥 특! 입 주변에 묻으면 그거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 들어. 이 콜라겐 완전 덩어리라서 네, 국물 자체가 엄청 끈적거리죠. 코트야 안경 안 쓰니까 인물이 사는데 그 옹금보 머리 좀 어떻게 하면 멋있어질 듯. 아, 바이크 탈 때 빼고는 이제 안경 안 쓰는데, 아, 그때만 안경 안 쓰는데. 집에 안경이 사라져갖고 수소문하고 있어요. 원래 침대맡에다 모든 걸 두거든요. 우리 집 침대 매트리스가 라지킹 사이즈예요. 이제 가로가 180이고 세로가 210이에요. 거의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침대도 사이즈 있는 거 알죠? 싱글, 뭐 슈퍼 싱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가 슈퍼킹인데 그거는 2m 10, 2m 10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정사각형이야. 침대 느낌이 안 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라지킹으로 있는데 이제 혼자 자면은 넓잖아. 그래가지고 뭐 리모컨이랑 게임 패드랑 무슨 면봉이랑 침대 머리맡에 별게 다 있어. 핸드폰이랑 막 널브러져 있는데 자기 전에 보통 그냥 안경 끼고 이렇게 있다가 아우 불편해하고 딱 벗어놓고 그러고 잤는 자고 나니까는 사라져갖고 계속 찾는 데도 없어. 아우 잘 먹었다. 근데 그 어저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오셨는데 모르고 치우셨을라나. 아 코트야 살 좀 빼고 뒤지겠어.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올려라 랄프야. 아 좋다. 아 이 상태에서 쌈배 한 대 싹 피면은 그게 바로 불로장생이지. 좆대 버린다 이게 진짜. 아 역시 국밥 먹고 나서 이게 담배 못 참아.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오늘의 이슈를 여러분들 전화데이트 다음으로 할게요. 예, 전화데이트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하도록 할게요.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된 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슈 그만하라 그러는데 풀 영상 채널에
얘네들이 제 돈 벌어주는 애들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방송도 이제 먹고 살고자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조회수를. 일단 제일 효자는 역시 약발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슈라고 보시면 돼요. 오프닝은 사람들 거의 안 보고. 예. 오슈가 진짜 효자 컨텐츠예요. 예. 요거 뭐 1시간짜리 조회수 1만 달이만 찍어도 꽤 나옵니다, 수익이. 예. 그래서 오슈, 예,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전화 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통 뭐 약발방 뭐 궁금한 약발방 수익이 궁금한가요? 약발방 하나만 얘기해 주면 안 되랄까요? 하나만 뭐 한 일주일짜리 지난 거 정산이 되거든요. 어, 예전 거. 만 조회수 만짜리 15,000짜리 약발방. 근데 이게 조회수에 비례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조회수가 더 높은데 금액이 좀 더 낮은 게 있었어요. 한 그래도 영상 하나당 5만 원은 벌지 않나요? 5만 원 잘 벌죠. 아 진짜요? 소통 영상도 5만 원 벌어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예, 담배값도 벌고. 제 식비가 저런 걸로 나가는 거죠. 5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라 생각하시죠?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래요. 잘 나온 거는 이제 그런 거. 풀 영상은 뭐 딱히 어떤 편집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조회수가 1만당 뭐 만원꼴. 아니 근데 돈 얘기 그만합시다. 네, 돈 얘기 싫어요. 1만당 만원 아니에요. 네. 자, 이게 풀영상이에요, 풀영상. 예. 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전화데이트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민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방송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은 제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 정말 나 진짜 이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방송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예 굳이 뭐 방송 관련으로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 방송을 하는 주체가 나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왈가왈부 해봤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저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 아이고 우리 우탱이가 요즘 바이크 방송 많이 못해가지고 바이크 방송 많이 못해가지고 좀 서운할 텐데 조만간 할게요. 하루 정도는 바이크 방송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탱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전화 받아볼게요. 자, 번호를 띄우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70-4513-4844입니다. 네. 4513 484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형 너무 팬이에요. 끊겠습니다 전화. 자 여보세요. 형님 그 카메라 조금만 낮춰줘 랄표야. 저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지랄하면은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요? 네네. 목 좀 가오 좀 빼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약발방의 약간 그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네, 수원사는 죄송합니다. 전화 끊을게요. 예.
이게 요즘 NZ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예, 전화를 걸어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휘가 개 딸리는 거죠. 요즘 MZ 특이 어휘가 딸려요. 말을 잘 못해요. 어버버버거리고 막 목소리 기어 들어가고 카톡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 공포증이 걸린 MZ 세대들이 좀 많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기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반갑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 여자 문제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여자 문제로요? 예. 연애. 연애 카테고리 예. 좋죠. 예, 저 연애 고수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이제 지인 여자랑 예. 술을 마셨어요. 네네. 근데 그 술을 마신 게 술을 많이 취한 상태로 가가지고 2차로 같이 마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럼 뭐 여성분들이 님한테 뭐 물뽕을 샀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전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간 거죠.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집에 어떻게 갔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죠. 네. 근데 그 여자가 예? 그 아침에 연락하니까 끊을게요. 겉 탈락.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힘내주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꺼주시고. 이상한 소리 나요 지금 주변에서. 아, 예, 예, 껐습니다. 제가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저 전남 목포 사는 27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 네, 다름이 아니고 주말이라고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뭐 어떤 코트 형님이 좀 여자를 좀 잘 다루시잖아요. 바꿔주세요. 아 예, 괜찮아? 살짝만 얘기해 볼래?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는데 목소리만 한 번. 할 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없어요? 예, 좀 불쾌한가 봐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저는 부천 사는 26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네.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괜찮은 건가요? 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코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저는 대답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고 야무지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도 계시고 여보세요? 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겠네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전화 끊으세요. 왜? 여성분이었는데 까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인천 사는 30살이요. 아, 인천이요.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곰피 어디서 사야 되나요? 네이버에 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아, 그 똑같은 거 먹고 싶어서. 아니 뭐 너 나랑 뭐 그 입맛과 식성마저 저에게 맞춘 뭡니까 이게? 그냥 뭐 아, 네이버 그, 판매량으로 보시면 되지. 1kg에 3,000원짜리인데 뭐 내가 먹는 건 대단한 곰피겠어요? 곰피가 아니, 곰피죠. 그냥 드시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미역을 갖다가 저기 하십니까? 똑같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똑같은 거요? 네네네. 몰라요, 나도. 그냥 저도 골랐어요. 예, 그냥 골라서 아,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내가 남자 시청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통화 받고 막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노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미를 장착하고 전화 거실 필요는 없지만 전화 거는 이유들이 약간 좀 다들 예, 이제 스토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끊는 부분을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33살이에요. 33살,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고 그 코트 이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코트 형은 네. 살면서 네네. 야스를 한 몇 번 정도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지합니다.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37살, 그러니까 30 이제 만으로 따지면 36년이죠. 36년을 네. 살면서 지금까지 네. 이제 뭐 성관계 횟수요. 예. 제가 그걸 재봤어요. 제가 이제 그 저 21살까지는 재봤는데 그 이후로 완전 그냥 까먹었어요. 누구였더라 아, 하면서 이렇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네. 기억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연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제가 좀 그 뭐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진짜 나중에 지옥 가면은 염라 대왕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지옥 갔을 때 염라 대왕님한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뭐지? 몇 명의 여자 있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예, 그럼 저 지옥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형님, 근데 예. 저는 33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아, 33살인데 여자랑 경험이 아예 전무하세요? 예. 예, 근데 그건 본인에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 좀 20대 초반에 예. 우울증이 와가지고 바깥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코트 형이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남성성을 아예 거세당하신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럼 본인에게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네. 참 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못생겼을수록 네. 더 많은 성욕을 준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라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이 네.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생긴 네. 사람한테만 성욕을 많이 줄까?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이 원망스러웠을 때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닐까요? 전생에 어떤 네.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생에 아주 그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러면 예. 네. 업보 청산을 하시고 예. 네. 그 또 여쭤볼게. 예예. 예. 코트 형 저는 한 번도 그 없는데 사귄 적이 코트 형은 한 몇 번 정도 사귀셨어요? 지금까지 37. 그것도 제가 안 재봤죠. 몇 명 그 얼굴이나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아 사귄 사람도 기억이 안 나요? 몇 명인지? 아 당연하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렸을 때 사귀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 기억하고 얼굴 기억하고 그거를 다 기억해놓고 기록해놓는 게 더 미친 새끼 아닌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죄송해요. 지금 채팅창이 안 들어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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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수원사는 대성합니다인데요. 네네네. 혹시 말 잘하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법이요? 네. 말을 잘하는 법이라... 원래 이러진 않았거든요. 말을 잘하는 법이라... 네. 왜 말을 잘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채팅창 보면 책을 읽으라는데 아, 책 읽는 생각...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책 읽는다고 해서 말을 잘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능에는요, 여러분들 결정성 지능이랑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화 거시는 분도 잘 들으세요. 쉽게 말해서 결정성 지능은요, 국어 지능이에요. 유동성 지능은 수학 지능이나 암기력, 처리 속도 같은 게 이제 유동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결정성 지능,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결정성 지능은 국어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건 후천적으로 노력이 가능해요. 말을 많이 해보고 사람을 많이 대해봐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어야만 말이 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유동성 지능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공부를 좀 하라고. 근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대가리가 있어요. 이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게 지능인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실전 경험이라고 하면 토크는 어떤 거예요? 토크온을 해가지고 말이 는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약발방을 자주 할 때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제 말투나 제 어떤 그런 제가 쓰는 이제 어휘나 이런 것도 따라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리지널을 따라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하나 습득해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자주 놓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그런 임기응변이 나오는 거고 전화하신 분은 이제 억지로 막 어떻게 말을 잘해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막 배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저는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에 놓여져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말을 잘한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생각해 보니까 MZ세대는 말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네, MZ세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휘도 병신에다가 사람이랑 이렇게 말하는 게 두려워갖고 전화 벨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조찐따 유사 수컷 새끼들이 많죠. 그게 이제 요즘 네. 세대들의 어떤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점점 이제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갈박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예. 네.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저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아까 그 여자친구가 게임 중이라 그랬다고 할 말씀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예. 아까 그 여성분이 전화 안 받으려고 하시던데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아까랑 좀 바뀌셨네, 태도가. 아, 제가 아까 게임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 했는데 좀 제가 무례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남자친구분 고민이 집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주말에 약간 주말 부부 마냥 남자친구 이렇게 그 자취하는데 놀러 가가지고 남자친구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만 드립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남자친구도 게임 좋아하고 저도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남자친구는 옆에서 필스를 하고 전 이제 롤을 하는데 네. 게임 안 하는 시간에는 밖에서 놀고 이렇게 데이트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남자친구분은 네. 집에서 여자친구분이랑 조금 더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자꾸 롤에서 이렇게 저 미니언이나 때려 쳐잡고 이러니까 짜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 기회에 남자친구랑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몸의 대화를 좀 하세요, 지금. 지금 방송 끄시고 전화 이제 끊은 다음에 둘이서 야무지게, 예, 시원하게, 아주 좋은 뜨거운 밤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저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뭐죠? 제가 코트님 방송, 그 미스터리 방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또 나중에 또 한 번씩 또 종종 부탁드립니다. 아, 풍선이나 쏘세요. 네,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전화 끊겠습니다. 네. 소비도 안 하는 새끼들이 뭘 해달라 이게 제일 싫습니다. 제가 무슨 뭐 저 예 재능 기부합니까? 예, 컨텐츠 경매 때 많이 싸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살고 있는 27살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그 고민이 진지한 고민인데요. 네네.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 결혼도 잘 못하고 네, 좀 이제 부모님도 잘 못 사시는 집안도 많잖아요. 네. 제가 그런 집안인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재산이나 뭐 집안에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한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너는 내가 돈이 네. 많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만으로 이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해봤어요?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요. 네. 여자친구의 집도 저의 집안과 비슷한 상황이고. 아, 그럼 잘 됐네요. 둘이서 이렇게 잘 시작을 해보면 되죠. 근데 모아놓은 돈이 둘이 해봤자 기껏 해봤자 지금 3천 있는데 이걸로 뭐 월세 방을 먼저 시작 그 결혼식도 하고 싶은데 결혼식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욕심이 네. 많아요.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둘이서 네. 잘 살아야죠. 결혼이 그리고 뭐 결혼식 해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그런 약간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약간 프로포즈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스몰 웨딩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식의 규모는 사실 여자분의 어떤 그 자존감이에요. 여자친구분들도 주변에서 네.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시 가서 잘 살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내심 부럽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 없는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결혼식도 그지같이 하고 웨딩 사진도 그지같이 찍고 그래가지고 아 씨발 존나 현타오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결혼이라는 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일단 좀 돈을 좀 많이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무턱대고 그냥 바로 그냥 저 뭐 혼인관계 신고서 뭐 이거 혼인 신고서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예. 확실한 어떤 그 플랜을 짜가지고 예. 어느 정도 저 돈부터 모으고 그다음에 집, 그다음에 차, 그다음에 이제 애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좀 설정을 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코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 전화 받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26살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코트 형님, 저도 말을 잘하고 싶은데요. 그 자꾸 말 잘해지려고 하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코트 형님이 노력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뭐 말을 네. 잘해지고 싶어갖고 잘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과 논쟁 끝에 자기 전에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네. 불 꺼놓고 이렇게 약발방에서 개발린 날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앞에서 내색은 안 하지만 네. 안방에 가갖고 이렇게 불 꺼놓고 침대에 딱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네. 아 그때 씨바 내가 그렇게 받아쳤으면은 바로 상황 역전 가능했는데 아 존나 열받네 이런 경우 많아요.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예예 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또 맞닥뜨릴 것을 대비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문구들과 어떤 그런 그 좀 뭐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네 예, 적시적소에 써먹는 거죠. 그 토크원 말고 여자한테 말 잘하는 것도 알려주시죠. 여자한테 말 잘하는 거는요. 네. 말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말을 잘한다. 어휘가 아무리 좋고 이바구를 네. 잘 털어도 시각적인 매력에 전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예, 요즘은 그래도... 그런 낭만 있는 시대도 아닐 뿐더러 예, 그렇죠.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남자나 네. 여자나 서로 각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난 놈은 잘난 여자와 예, 그 잘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붙어먹고 지들끼리 더 많은 어떤 그런 사랑을 하고 더 많은 이제 잦은 연애 횟수 그리고 이제 뭐 성관계까지도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알파메일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이제 베타메일들은 사실상 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보다 더 떨어지는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을 공략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누구나 사람은 네. 내 네.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를 보거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네요.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더 뭔가 시대가 아주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점점 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기 관리를 안 하시면은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무신사에서 옷 같은 것도 네. 좀 보면서 무릉내 나게 예. 그 지하철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무릉내 나는 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꾸밀 줄 알고 뭐 머리 스타일이라도 좀 만지고 조금이라도 꾸며야 그 울타리 근접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울타리 밖에서 발을 동동 굴고 있는 여자나 남자나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예? 연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울타리 가까이 가시려고는 노력을 하세요. 예? 형님은 자기 관리 안 하셔도 잘 사귀시잖아요. 저랑 님이랑 비교할 건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른 그런 좀 얘기지만 나는 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말도 잘하고 예.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너무 재수 없는 얘기고 지금 여성분들이 보면 아주 아, 저 병신 지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그냥 저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방송하면서 네. 열심히 살아가요. 취미도 즐기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쯤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페이스북 기회가. DM이라든지 아프리카 아. 쪽지라든지 아니면 내 카톡이라든지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 진짜 뭐 뚝 하고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네. 어떤 그 여성으로부터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와요. 예, 그러면은 너무나도 또 기분이 좋고 또 그거를 기회를 살려서 네. 이분과 한번 사귀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또 만나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외적으로 좀 못나고 뭐 그랬다고 할지언정 남자는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 네.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재수없어 보이는 걸로 가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얘기가 네.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자감을 네.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예 네.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내 자존감은 항상 높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를 대하는 거죠. 여자가 이쁘고 몸매도 좋고 뭔가 나이도 어리고 나에 비해서 네. 굉장히 좀 괜찮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병신 찐따마냥 어이 뭐 너무 이렇게 막 여자한테 다 맞춤형으로 네.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여자가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봐요. 못났어도 예, 진짜 찐따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저기 한다 그래도 근데 다만 너무 나르시즘에 걸린 이쁜 여자들은 경계합니다. 네. 왜냐면은 기존에 만났던 남자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에 의해서 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마치 내가 여왕인 것처럼 나르시즘에 네.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 외모에 도취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남자들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여자는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도 고달픈 어떤 행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이 보통 이쁘던데요? 아 그렇죠. 이쁜데 네. 싸가지 없지 않은 여자가 좋은 거죠. 근데 요즘은 진짜 이쁜데 싸가지도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죠. 네. 외모값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값 한다고. 근데 얼굴값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지잘난 거 아는데 거기다가 이제 남자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전남친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어떤 가상의 괴물을 원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트라우마도 되게 심하고 그런 여자들은 전남친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다음에 만날 남자가 너무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애초에 걸러요. 예. 그 아무리 이뻐도 진짜 코트님 이상형인 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성격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네. 뭐 제가 이제 여자 만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야 코트 저 돼지 같은 새끼 대가리 탈모에다가 코는 마늘 코에다가 나이도 처먹었고 몸은 기괴하고 배돼지 존나 튀어나왔고. 멍청하고 성지고에다가 이미지 안 좋고 과거도 화려하고 이런데 왜 여자를 어떻게 만나지? 이러면 이제 다들 남자들의 생각은 이꼬르 코트의 매력 이꼬르 돈이거든요. 근데 전 절대로 돈 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환심 산 적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안 써요. 유명하시잖아요, 형님. 오히려 더 안 써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방송 외적으로 이렇게 나랑 대해보고 나랑 얘기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또 다른 매력이 있겠죠. 예. 저 호수님의 매력이죠. 알겠습니다. 예, 전화 끊을게요. 네, 예, 예. 예, 예.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요. 아, 네? 시끄럽다고요? 예, 예. 그리고 좀 별로 전화를 받고 싶은 그런 목소리 톤이 아니라서 전화 끊겠습니다. 예, 젖같네요. 아니, 그 초면에 그 욕을 그 맞나요, 지금, 형님?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 참 그때 내 쌍이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아, 네, 서울 사는 25입니다. 말씀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 네, 짧게 얘기할게요. 예, 네, 짧게 좋습니다. 네, 형님 다 좋은데 네. 그 방송하실 때 옷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요. 싫으면 말고요. 네네네, 싫습니다. 예. 여보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자택 근무하는데 이게 뭐 차림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되겠다, 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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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한데 안방에서 네. 그 저기 형 좀 멋진 옷 하나만 골라와라. 멋진 옷이요? 어. 멋진 옷. 어. 아, 멋진 옷 저기 그 라이딩 자켓 쪽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 초록색. 보여 드릴게요. 아니 좀 옷은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입혀주면 좋잖아. 아이, 멋지게 형이 입어야죠. 입혀주면 뭐가 멋있어요. 아, 입혀줘야죠. 이렇게 샥 돌리면서 샥 입어줘야 멋있는 거지. 아니, 그럼 뱃살 나와서 안 돼요. 그걸 제가 단서했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힙한가요 지금? 아, 너무 코트야. 정답 되지. 너무 힙했나요? 아, 너무 스트릿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조금 자제할게요. 예. 다음 전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주세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산 옷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전화가 지금 안 오는데 전화 다들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 전화가 안 와. 랄프야 전화해봐봐. 통화 중이라고 뜨죠? 이거 이상하다. 아, 이거 서버 저기 됐나 보다. 이거 트래픽 같이 좀 양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통화 중이었대요. 아, 이거 어떡하냐? 껐다 켜면 되지 않을까요? 껐다 켰는데도 이래. 형이 왜 그러지? 큰일 났다 이거. 아, 에이. 이거 전화 안 되잖아. 전화 못 해요. 전화 할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될라나?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현재 통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안 걸려 아예. 다시 걸렸네. 맞지? 아, 설정 같은데 가면 안 되나요? 설정? 전화 설정?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전화가 일정량 이상 많이 하다 보면은 스카이프에서도 이제